오늘 일상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또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까지도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 좀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내일 좀 FOMC 결과가 나오면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게 될지 이 부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포인트 잡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뭐 너무나도 명확한 시장입니다. 코로나19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지난 월요일에도 코로나 관련 순환매를 좀 잡아보자라고 좀 코멘트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단순히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과거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 순환매가 나왔었던 그런 섹터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 전거래일에는 제지라든지 이런 포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였고, 뭐 전거래일부터 이어서 이제 교육주도 요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대면 수업들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또 교육부에서 강력하게 좀 학원 부분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라는 그런 얘기들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이런 우리 피크를 지금 20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여부까지는 이런 관련된 주들의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특히나 그 이상의 지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관련된 종목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섹터보다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과거에 올랐었던 그런 섹터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는 쪽을 봐야 될 텐데 뭐 단연 뭐 진단키트 쪽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슈 장세에 따른 빠른 순환매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급등이 나오면 일단 차익 실현하시면서 분할매도 해주시는 그런 시장이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매도세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오전장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예전에 팬데믹 초반 때 움직이던 그런 코로나 관련 주들이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 종목들보다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좀 실적에 뒷받침되는 종목들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. 자, 그럼 이어서 오늘 오후장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뭐 오후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질병 관련 순환매, 지금 원숭이도창 쪽은 또 다소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각이 나오면 또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다음 거래일에 폐배터리 성일하이텍에 대한 IPO 이벤트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IPO를 기반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금일장에서 2차전지 섹터에서 좀 강한 시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연간 섹터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예상한 금리 수준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면 대형주 쪽에서도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전방 산업 중에서는 지금 자동차 섹터가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. 그래서 해당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들 뭐 ESG부터 시작해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좀 크게 보면 뭐 농업이랑 이런 쪽도 충분히 관심도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IPO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. LG엔솔 이후에 가장 많은 공모 자금이 몰린 그런 기업입니다. 다음 주에 폐배터리 IPO 관련해서 이벤트 확인해 보시고요.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자동차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들 계속해서 주목해 보자라는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.